두산 그룹 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두산 그룹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줍니다. 그 덕분에 두산이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형국이 됐죠. 55억 상당의 광고비를 성남FC에 지원했는데 검찰 수사 중에 성남시와 두산 관계자가 주고받은 공문 내용도 확보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공문 안에는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성남시와 두산이 공문으로서 의논했다라고 전해져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청탁 대가성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두산그룹 본사의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저 김영주 의원님, 네. 그 경기도보다 이제 예산이 더큰 서울의 부시장을 역임하셨잖아요. 예산이 등기도가 더클아수 경기도가 있을 더 큽니까? 텐데요. 예. 서울이 특별시라 더 크지 뭐, 않을까요? 뭐 어쨌든 예. 예 막상막하잖아요 경기도랑 네. 경기도 부지사랑 서울 부지사도 막상막하일 것 같은데 부지사는 서울이 한층 높습니다. 아 부지사는 한층이 예. 높습니까? 그 기업으로부터 서울 부시장은 도지사급입니다. 예. 특별시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부시장이 갖고 있는 카드 용량이 그걸 다 쓰기도 다못 써요. 예. 다 쓰기도 버겁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다른데 법인카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 카드가 쓰고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뭐 이화영 우리 킨텍 사장한테 미안하지만 다른 용도로 편안하게 쓸수 있는 서비스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봐야 돼. 되겠다. 해서는 안 돼. 사실이라면. 자, 그럼 두산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그 쌍방울의 법인카드 이화영 건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 이 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볼 건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성남 FC에 냈던 후원금의 55억을 어떤 언론에서는 검찰발로 이렇게 의심하더라고요. 원래 성남시가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용지를 땅을 그 비율을 15%에서 10%로 성남시가 깎아줬다. 근데 그 5%에 해당하는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 딱 성남 FC에 냈던 55억이다. 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뭐 디테일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그 55억 후원금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바라고 낸 돈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성남 FC에 대한 어떤 공공 후원의 성격이냐 이거를 지금 가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면은 광고비를 기부 체납이라도 할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가장 큰 그렇군요. 문제인 것 아주 아주 같아요. 간명하게 예. 말하면. 실제로 우리 서울시가 큰 지역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네. 예, 과령 뭐 마을을 위한 큰 문화센터를 건립하거나 또 혹은 뭐큰 분수대를 내거나 이런 것들 다 하죠. 아마 그런 것까지 논의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성남 축구단이 일화라고 하는 통일교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 재단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성남 FC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재단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그것을 아마 그 당시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그것을 어떤 공익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성남 축구 구단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기부 체납에 준한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공문까지 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만약 그게 불법이었다면 굳이 왜 두산과 같은 큰 법조인이 그 안에 있는 그 공기관에서 회사에서 공문을 통해서 그런 후원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아, 그럴 했겠습니까?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의 성남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기부 체납에 준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아마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이제 음모론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돈을 50억을 넣어서 누군가 그 돈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다시 빼냈을 것이다. 검찰은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균형 있게 봐줬으면 이제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 두산 성남FC 수사는 어떻게 봅니까?
이 수사 전반보다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전체 체육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한 사람이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뭐 제3뇌물죄, 그러니까 음모론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의심을 품게 만들고 마치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의혹만 제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두산과 관련된 사실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사 내용이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경남FC, 뭐 대구FC, 수원FC 앞으로 지자체의 체육단체들한테 어느 기업이 후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뭐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기관이기도 한데 많은 그 시 예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산이 빡빡하게 짜여 있어서 후원금 없이는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와 어느 대기업이 이 공공성이 확보된 이런 체육단체에 후원을 하겠느냐. 이것을 전부 다 지자체 단체장의 뭐 후원을 대신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사실 악으로 치닫을지 이건 사실 걱정인 상황이고요. 해당 측면에서 봐서 이재명 하나 잡으려고 다른 토끼까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에 문제가 안 됐을 뿐이지 이러한 불법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 같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성남시가 이번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를 좀 들어봤다. 그래서 왜 우리만 들여다보냐. 뭐 이러한 불만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모든 지자체를 다 들여다보면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있고요. 이거에 지금 문제가 안 됐을 뿐이지 이것은 제3자 뇌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두산 그룹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병원 부지가 이게 그동안에 계속 용도 변경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그 시장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갑자기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된다는 건 엄청난 특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용도 변경 자체가 그러면 정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된 거냐 아니냐.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데 용도 변경을 아주 전폭적으로 해줬어요. 상업 용도. 그래서 지금 그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땅값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산이 성남 FC에 낸 그 56억은 이것은 거의 껌값이에요. 그 두산이 지금 이 막대한 이 시가 차익을 좀 누리는 것에 비하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좀 그래서 용도 변경이 됐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또 56억이 그 성남 FC에 지금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성남 FC에 좀 후원금으로 된다 이러면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에 이렇게 기부한 돈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3자 뇌물 교부로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고 실형 확정이 그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을 받는 내가 아니라 이제 제3자한테 주면 이게 제3자 뇌물 교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도 변경에 대한 청탁이 있었느냐.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작년까지 있었던 박은정 성남지청장 온몸으로 이 수사를 막았죠. 아예 그냥 압수색도 지청장 보고사항으로 차장 정결인 거를 지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수사, 이 지침까지 바꾸면서까지 정말 성남 FC 사건을 온몸으로 이게 막았단 말이에요. 막던 수사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상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래서 수사를 한 끝에 송치 의견, 지금 기소 의견으로서 송치를 해왔다는 것은 상당한 물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소만이 남는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전 지금 민주당 대표는 아마 이 건으로 또 검찰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의견도 들어봤습니다.